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아종 교섭안이 뭡니까? 제대로 된 검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. 그러면 희생자 또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? 희생자를 안 만드는 게 이 협상의 기조 아닙니까? 국정원에서 이틀 안에 해결하겠대. 우리한테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군사작전 돌입한다는데! 방법은 하나뿐이야. 마지막 기회입니다.